민생당 총선 후보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민생당 유성엽 당 공동대표와 정동영, 조배숙, 김경민, 조형철, 고상진 국회의원 후보, 최영병 기초의회 후보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물 중심, 다당제, 개혁 경쟁 등 세 가지 기준으로 투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이들은 20대 국회에서 탄소법과 공공의대, 금융도시 지정 등 민주당이 발행한 약속 어음이 부도났다며 호남에서 건강한 개혁 경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한 금융 한류와 첨단 융복합 산업 등 5개 비전, 33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.